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이제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래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롱텀 시크릿 투 숏텀 트레이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책인데요. 이제 번역서는 없고 영문으로 된 책만 있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아마 공짜 PDF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소스코드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리포지토리에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실 분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참고되셨으면 이제 스타 하나 정도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눌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 보겠습니다. 래리 윌리엄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1942년생이시고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87년 월드컵 챔피언 어 퓨처 트레이딩 프롬 더 로빈스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투자로 1만 달러를 네, 요 정도 금액으로 이제 꾸렸습니다. 11,300%로 꾸렸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유명해진 게 10년 뒤이 사람 딸이 요 같은 대회에 출전을 해요. 이제 그 딸이 17살이었는데, 이 딸이 이 대회에서 역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도 익히면은 약간 비슷하게 수익률을 낼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스 R, 울티메이트 어실리케이터, AD 지표 같은 다양한 지표를 창시했습니다. 요 밑에가 그 실투자 대회 정보인데요. 실제 페이지는 없어졌고, 누가 이제 아카이브 해놓은 페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회 기록을 보시면은, 래리 윌리엄스가 이제 11,376%로 이제 1등을 했죠, 이때. 다른 사람들이 이전 수익률 보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수익률을 내면서 우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10년 뒤 1997년, 딸이죠. 17살 딸이 1000%로 대회 우승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 딸은 트레이너가 되진 않았고,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이제 책첫 장인 인트로입니다. You are already a commodity trader라는 주제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 약간 알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란 마켓이 현재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즉, 가격이 왕이다. 또이 사람이 트레이딩 하면서 생각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룰은 가치는 순간적인 것이고, 트레이딩을 할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써져 있고, 이제 마켓 트렌드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자금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성공이 아닌 실패가 너의 비즈니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 또 너나 내가 미래를 점칠 수 없지만 수학에 기반한 손실 관리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승률이 높은 전략을 개발하고 판이 바뀌는지 즉,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유입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들이 생겨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임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장은,
숏텀 카우스에서 어떻게 이제 주문을 낼 것인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장은 마켓 움직임이 랜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마켓 움직임은 랜덤이 아니다. 즉, 술 취한 상황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목표와 목적지에 다다른다 라고 하면서 이런 테이블 표를 대신하는데, 이 테이블의 내용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을 때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면 완전히 50%일 텐데 50%가 아니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다. 또 이제 옆에 표는 전날 떨어졌을 때 다음날 얼마 다음날 오르는 횟수, 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날 오르는 퍼센티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GDAXI가 이제 DEX 인덱스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이걸 1998년부터 2011년까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DEX 인덱스의 이제 무빙은 이렇게 됐고요. 거의 이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루가 떨어졌을 때, 이거는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을 이틀째 떨어졌을 때, 이거는 3일째 떨어졌을 때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오픈 플러스 퍼센트 디프를 만들어줍니다. 또 이거는 요일 정보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테스트하려는 거는 하루 전날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종가에 파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무빙은 되게 이제 횡보였는데, 전날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사면은 53% 확률로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탈 1635번 트레이드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그래프보다는 좀 그래프가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MDD가 크네요. 그쵸. 40%.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날도 떨어졌고, 두 번째 날도 떨어졌고, 즉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아까보다 그래프가 훨씬 좋아졌죠. 트레이드 횟수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54% 승률을 가지고, 요런 이제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3일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훨씬 더 그래프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54% 윈, 또 이제 트레이딩은 또 절반을 줄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개선된 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은 얼마인 거예요? 보유 기간은? 이게, 그날 시가에 매수해서 종가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연속 떨어졌을 때, 3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날 시가로 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종가를 파는 거고? 네. 아, 참고로 이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랜덤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게 맞진 않아요. 그냥 이 DEX 인덱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죠. 다른 거에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걸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또 오를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필터링을 하면은 훨씬 그래프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한 바로는 개선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은,
여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했을 때는 좀 더 개선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어서 뭔가 다르게 테스트한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걸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증거가 이제 마켓이 랜덤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기가 찾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방법인데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냥 따라하면은 거의 알고리즘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지지 저항선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은 고가가 양쪽 고가보다 높을 때를 표시해주고, 그럼 여기가 표시가 되겠죠? 고가가 양쪽 것보다 높을 때. 혹시 이 캔들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게 오픈이고, 얘가 하이고, 로우고, 이게 클로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로우도, 양쪽 로우보다 낮을 때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인사이드 데이랑 아웃사이드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이드 데이는, 요런 캔들을 말하는 건데, 양쪽에 고가와 저가보다 포함되어 있을 때? 네, 안에 있을 때. 이게 뭐지? 잉태형인가? 약간 그런 이제 캔들 형태일 때를 제거해주고, 또, 아웃사이드 데이는 완전 이제 확장됐을 때, 이런 것도 이제 다 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인사이드 데이는 확실하게 빼는데, 아웃사이드 데이는 이제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구현할 때는 약간 빼가면서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빼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런 성분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분에서 똑같이 고가가 양쪽 고가보다 높을 때, 저가가 양쪽 저가보다 낮을 때, 이제 리컬시브하게 똑같이 반복하면 이제 계속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로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나스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데이하고 아웃사이드 데이를 제거해 줍니다. 고가가 높고 저가가 낮을 때, 이건 반대죠. 고가가 적고 저가도 높을 때를 제거해 주면은 아까 위에 그래프보다 조금 더 이제 깔끔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가가 양쪽 고가보다 높거나 저가가 양쪽 저가보다 낮은 것을 표시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이 이제 고가 표시해주는 거고 빨간색이 저가를 표시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선분들을 다 이어주면은 이렇게 뭔가 선이 하나 나옵니다. 고가와 저가를 이어주는 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은 선을 머릿속에 없애시고 이 빨간 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요 고가가 양쪽 고가보다 높을 때 그럼 여기겠죠? 그 다음 또 저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가가 양쪽 저가보다 높으면은 요도 표시해주겠죠? 뭐 요런 건 이제 아니고 또 여기도 하나 표시가 되겠죠? 양쪽 고가보다 높으니까 여기가 해가지고 이건 이제 intermediate term high low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예요. 빨간색에서 한 번 더 한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큰 추세를 큰 네, 그거를 펴버렸었고 여기서
한번 더. 요 파란 선을 토대로 또 저갓길이 있고 고갓길이 이으면은 이제 요 큰 트렌드가 나오죠. 초록색 라인.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트렌드 판단하기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트렌드를 보기에는 엄청 좋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네. 과거 데이터에서는 저렇게 잘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틱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가 좀 뒤에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약간 딸에게 가르쳤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그런지 설명을 진짜 친절하게 해줘요. 약간 이해 안 될까봐 예시도 엄청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책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이 사람이 찾은 지지 저항 레벨이고, 자기가 이 방식으로 좀 잘 먹고 살았대요, 처음에. 네. 지금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을 쓰니까 안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언제 롱을 들어가고, 언제 숏을 들어가고, 또 언제 스탑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그 숏텀을 찾은 게 요 이제 검은색 실선 선인데, 이제 롱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이전 저가보다 한쪽 저가가 위일 때 롱을 진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눌림목 생겼을 때 올라가라는 거네요. 들어가는 네. 거네요, 그죠? 바코드 방송에서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약간 요런 서브용 바코드 짝꿍댕이 네, 이런 방식을 했을 때 롱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 그 다른 책인데 네. 비슷한 책 뭐 그 시스트레이드 7분위기인가 그 그분이 쓰신 책에도 저런 내용이 약간 나오더라고요. 이제 눌림목일 때 들어가는데 1차 눌림목일 때 들어가라고 1차, 2차, 3차 때 들어가면 일단은 망할 확률이 다시 추세가 꺾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먹더라도 되게 폭이 작으니까 1차 눌림목에 들어가고 돼 있는데 저게 약간 그 느낌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때 두 가지를 설정해요. 트레이닝 스탑하고 입절가 두 개를 설정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절가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저가였죠. 근데 이전 그 intermediate term high 그 요 점이거든요. 이 폭에 한 번 더, 네, 두 배 더, 두 배 지점을 이제 입절가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보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요 로우를 계속 이제 트레이닝 스탑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잡고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럼 또 여기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트레이닝 스탑 걸고. 또 이렇게 가니까 트레이닝스탑 걸고 갔다가 여기서 이제 입절되겠죠. 이 사람이 한 트레이닝스탑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고 다시 네. 처음에 트레이닝스탑을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걸고 여기서 사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사는 건 여기서 산 거예요? 네, 사는 거는 한 요쯤에서 사줘요. 요 요기쯤?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눌림목에서? 두 번째 눌림목 전에서 사줘요. 아, 전에서 어느 쯤에서 사시고? 왜냐면 요 인터미디엣 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네. 이 고가가 확인되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확실하게 되면서 여기쯤에서 들어가요. 롱으로. 아, 네네. 롱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스탑을 거는 거죠. 나 이렇게 돼가지고 한 여기 이제 다시 왔을 때 이게 확정이 되면서 여기 트레이닝스탑이 벌어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쯤에서 여기 트레이닝스탑이 벌어지고 이따가 여기서 이제 걸려갖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걸리지 않고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갔으면은 여기 타겟에서 걸려갖고 입점이 되겠죠. 아, 아, 예, 무슨 얘기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손절점을 열고. 손절점은 이걸로 잡는다는 거죠?
이게 트레이닝 올라가면서 네, 여기서 하고 트레이닝 스탑 여기 손절점 잡아놓고 다시 올라서 여기 손절점 다시 업데이트 해놓고 트레이닝 스탑.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선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너가 조금 더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전 걸로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걸고, 여기쯤에서 트레이닝 스탑을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거는 거죠. 아예 밑에다가 네, 하나 전 트레이닝 스탑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가면서 타겟까지 가겠죠. 아 트레이닝 스탑이 결국 안 걸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고. 자, 숏도 똑같아요. 숏도 이렇게 M자죠? M자 패턴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계속 가면서, 여기서 엑시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따라가보시면서 하면은, 아까 전 방식이랑 똑같으니까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도 코드로 작성해 봤는데, 이건 이제 나스닥 100 퓨처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아까 전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숏텀, 인터미디엇텀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요. 빨간색이 숏텀이고 파란색이 미드텀이죠. 인터미디엇 텀. 그 다음에 아까 그 W 패턴을 찾기 위해서 요거 인터미디엇 텀 로우를 표시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한 거고 여기서도 진입 시점이겠죠. 근데 이 인터미디엇 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숏텀 로도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확정이 돼야 이 빨간색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숏텀 로의 로 부분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주황색이 만들어져야 빨간색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주황색 점은 또 언제 만들어진다 봐야 되겠죠? 별표 표시한 부분이 이 주황색 점이 확정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캔들이 양쪽 하이보다 하이일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시점이 결국 요 제일 밑에 점을 확정시키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롱을 할 거예요. 별표 친 시점에서. 왜냐면 요 인터미디엇 로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 인터미디엇 로우보다 별도에 진입하고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별도에 진입하고 여기 똑같이 별도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한 방식으로 또 타겟도 설정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요 적점하고 요 고점을 두 배였죠? 네. 여기 설정해주고, 또 요것도 요거의 두 배. 또 요것도 요거의 두 배. 해가지고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스탑이죠? 트레이닝 스탑은 아까 숏텀 로우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트레이닝 스탑을 하는 거였는데, 트레이닝 스탑은 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실제 한다고 하고 따라가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별 시점에, 요게 완성되었으니까 여기서 롱을 합니다. 롱을 하면서, 요 주황색에 트레이닝 스탑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면은, 또 요게 확정됐어요. 여기 트레이닝 스탑을 걸고. 여기 쭉 가면은, 여기 트레이닝 스탑을 걸고, 또 가면은 한번더 만들어졌죠. 여기 트레이닝 스탑을 걸고 결국 이 타겟은 못 갔지만 여기서 트레이닝 스탑 한개 걸리면서 익절이 됐죠, 이만큼. 플러스 이쪽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다음 거. 또 여기가 확정된 시점, 별 시점이죠. 별에서 또 롱을 합니다. 롱하면서
여기에 트레이닝 스타를 걸어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또 여기 시점이 확정이 되면서 여기 트레이닝 스타를 걸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시점에 와서 여기 트레이닝 스타를 걸어요. 근데 벌써 이미 트레이닝 스타를 여기 걸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확정적이죠, 이만큼은. 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타고 가는데 이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타겟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서 이절될 수도 있고. 저 그러면 두 번째 진입 시점에 네. 첫 번째 진입이 트레일링 스탑이나 이절로 청산이 안 돼도 네. 두 번째 또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다 투자하지 않고 일정 포션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올 수 있으니까 저걸로 딱 피라미딩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피라미딩 해도 좋고. 네. 괜찮은 전략인데요. 네. 어댑티브하게 트레이닝 스탑점을 위로 올리고 올리면서 가져가면 처음에는 약간 저거 힙소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저런 식으로 올리면 오히려 날 수도 있겠네요. 그 힙소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루 봉으로 했는데 일주일 봉으로도 사실 되고 뭐 한 시간 봉, 뭐 봉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 이것도 지금 인터미디엇 텀이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또 그래프를 그리고 또 그래프를 그리고 하면은 계속 더 추상화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적절한 그래프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두 번째까지 했는데 세 번째 요 숏텀 로우가 숏텀 미드텀 로우가 확정되는 게 요 별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별 시점이 타겟을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보면은. 네. 이럴 땐 진입하면 안 됩니다. 요만큼이 타겟이었는데 요만큼의 두 배였죠. 네. 타겟을 넘어가서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아. 그럼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겟을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 타겟보다 넘어가면 현재 시점에 타겟이 여기 주황색이. 아, 현재 시점에 타겟이 여기요. 아, 기존 시점에 주황색이. 네. 근데 넘어가 버려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내용이었습니다. 저게 챕터 1에 엄청 많네요, 내용이. 저도 요렇게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트렌드를 찾는 방식을 처음 봐가지고 코드로 구현하기도 굉장히 쉽고 되게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다음 챕터 2.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책에서 약간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 처음 나오는 말이 시간 이평선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빙 에버리지가 예를 들어 5일, 15일 이렇게 잡고 교차됐을 때 매수 매도하는 전략 있잖아요. 그걸 쓰면은 이 사람 의견입니다. 이거는 가난 열차에 꽁차표라고 쓰여 있어요. 너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이 사람이 들어놓은 건데 이 사람 첫 책을 이제 썼을 때가 한 요 정도 당첨했던 것 같아요. 1987년? 그래서 백테스티를 소이빈으로 75년, 87년 사이에 그 교차 전략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240%가 나오는 이제 전략을 만들어 왔었죠. 근데 이제 시간, 책을 출시하고 시간이 지나서 98년이 됐어요. 그때 똑같은 전략을 했으면은 약간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 마이너스 28%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시간 이평선 전략은 사이클이랑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따라하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하지가 않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사이클한 거는 요 하이 로우 프라이스 레인지는 사이클릭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로우를 이제 빼면은
이제 레인지가 나올 텐데, 이 레인지를 밑에 이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로우가 축소되면은 다시 큰 레인지가 오고, 또 큰 레인지 다음에는 작은 레인지가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눌림목이죠. 눌렸을 때 다시 큰 추세가 오고, 다시 눌렸다가 큰 추세가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사이클릭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건 이제 나스닥 선물로 그렸는데, 나스닥 선물에서도 이렇게 레인지가 사이클릭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커졌다, 눌렸다 커졌다, 눌렸다 커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사이클릭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저역인데, 저역이라고도 이제 특징인데, 크게 상승하는 경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꼬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상승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보면은 거의 시초가에서 그냥 터져서 올라갔어요,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여기도 약간 큰 레인지인데, 이것도 시초가에서 바로 밑으로 쏘고, 거의 이제 윗꼬리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크게 커지는 날에는 이런 꼬리가 거의 이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했을 때 아래 꼬리가 거의 없고, 또 위로 올라갔을 때 꼬리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이제 규칙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시초가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날은 이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떴기 때문에 롱하지 말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 롱을 했는데 시초가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크게 오를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얼른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제 반대로 숏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초가 대비 움직임을 이제 약간 퍼센테지로 만들어 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프를 바로 실습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시초가랑 저가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지 1은 전날의 고가와 저가의 레인지예요. 그 다음 여기는 시초가 대비 종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의 의미는 거의 시초가보다 그냥 쭉 오른 거예요. 시초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쭉 올랐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초가보다 저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난 날은 거의 시초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점들이 많이 찍히게 되고, 여기는 시초가보다 많이 떨어진 경우니까 다시 이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기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자, 레인지가 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전날의 고가와 저가. 전날의 고가와 저가. 네. 레인지를 잡아놓은 거죠. 전날, 네. 전날. 그거 대비 오늘의 오픈가에서 로우를 뺀 거라고요. 아래 꼬리. 네. 아래 꼬리. 전날 대비 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밑으로 쏠 확률이 높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돌파죠. 변동성 돌파 비슷한 게 아래로 돌파 버리면은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거 기반으로 변동성 돌파 전략을 만든 거니까 사람이.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아까 전이랑 비슷한 그래프인데, 1000달러 이상 오를 경우, 500달러 이상 오를 경우, 0달러보다 오를 경우 해가지고
아까 위쪽 그래프하고 같은 그래프인데 약간 다른 프레임으로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보다 많이 오를 경우는 이제 꼬리가 거의 없을수록 많죠. 그냥 꼬리가 없을수록 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길수록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또 꼬리 전략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주식 많이 하시는 분 상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종가가 위에 닿았을 때는 이제 거의 고점이라고 보게 되고 또 종가가 거의 저가에 닿았을 때는 이제 저점이라고 보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뭐 크게 안 드릴게요. 여기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꼬리가 위에 달린 날은 파란색 땜으로 표시해놓고 꼬리가 아래 달린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여기도 이제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숏텀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점들. 수익률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트레이더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큰 배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배팅했을 때 틀리면은 약간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약간 시간 제한으로 잠재적 이득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이제 자르기보다는 스탑러스를 써가지고 가는 게 좋고 다음날 이제 큰 시가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스탑러스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자기의 단기 트레이딩의 비밀은 변동성이 큰 날에만 트레이딩을 하고 또 변동성이 큰 날은 종가가 고가에서 끝나거나 저가가 하락에서 끝난다. 아까 앞장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미리 입점하지 말고, 트레이딩 걸고, 그냥 종가까지 가라고 합니다. 미리 걸 계속 보면서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포지션 홀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백테스트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결과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책에서 나온 백테스트가 이제 S&P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S&P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간 동안 올랐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쓴 전략이 그냥 월요일날 사서 하루 동안 보유한 거예요, 일단 처음은. 근데 월요일날 언제 사냐면은 금요일날 종가보다 월요일 시초가가 낮을 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샀으면은 이제 S&P 올랐는데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랜덤처럼. 근데 월요일날 사서 월요일날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팔았을 때는 좀 더 이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6일 동안 보유하고 팔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홀딩하는 게 이익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약간 보면서 결국 요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하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 당연히 올랐으니까 오르는 거를 길게 홀딩해서 오르는 거를 약간 증거로 말하기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 10년치 2010년부터 이 행보장에서 저게 맞았으면 이해해 주겠는데. 네. 저거 S&P 500지수가 4배 올랐는데. 오히려 행보하는 장에서는 저렇게 오르지 않고 네. 짧게 홀딩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건 그냥 책에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장 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재밌네요. 책이 굉장히 잘 써져 있고 트레일링 스탑 포지션을 포인트를 그렇게 위로 올리는 거는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그 포지션 들어가는 위치가 너무 위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휩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니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그쪽 포인트 그 점에서 민맥스 값이 일단 정해져야 비로소 포지션 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그 뭐지 하냐 로컬 맥스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진입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면서 손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아 그럼 손절되는 경우 되게 많아. 이건 지금 잘 되는 그래프를 제가 가져와서 그렇지 안 되는 그래프 보면 손절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트렌드가 있을 때 확실히 먹죠. 그렇죠. 트렌드에 강하게 먹고 나머지 기간에도 손절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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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텐데 혹시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잘 서술되어 있고 3장에서 변동성 큰 장에서만 한다고 했던 이유가 딱 느껴지는데 네. 행보장에서 했다가는 계속 손절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데 내 장부 막 드라이 되고 완전 말라버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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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